무의식에서 그런 그를 끊고자 하는 그 어떤 이렇게 디펜스 하는 그 이유는 자기가 나아지고 싶지 않을 걸까요? 아니면은 그냥 감정적인 연결만 피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침입자로 끼어져서일까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어떠면은 그 챕터 다음 장에서 얘기하는 것 어떤 우리의 데스 인스팅트, 죽음 본능이라는 이론 쪽에 접근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어떠면은 누구를 실패시킴으로써 쾌락을 얻는 경우도 있죠. 죽음 본능에 의해서 그렇게 무의 상담가를 자기의 뭐 경쟁자로 생각하거나 뭐 힘겨루기를 할까요? 그래서 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그 정답은 없지만 어떤 분은 정말 데스 인스팅트가 있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파괴해 가면서 거기서 쾌락을 느낄 수도 있다. 이런 쪽의 사례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무의식적인 방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정서가 어떤 페인프라게 느껴지는 부분을 무의식적으로 방어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방어로서 일어나는 데스 인스팅트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그렇게 별로 공감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데스 인스팅트를 기본으로 해서 그러니까 치료 부정적 치료 반응이라는 개념은 이 다음 챕터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텐데 치료를 하면 할수록 부정적인 결과가 오고 있는 것은 이 사람 안에 있는 데스 인스팅트, 죽음 운동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례에서는 정말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더 깊은 쪽에서 심층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게 정말 죽음 본능 때문일 것인가, 다른 이유일 것인가, 좀더 섬세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죽음 본능으로 거꾸로 본다. 임상 사례, 임상에서 실패하는 경우들을 죽음 본능으로 이렇게 커버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프로이트도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여기 대상광 이론가들이 그 부분의 이론들을 많이 발달시켰는데, 저는 그 부분은 좀더 달리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임상가가 충분하게 대상을 성공적으로 치료하지 못하는 경우에 가장 쉽게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이 사람은 아직 치료에 적합한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할수 있죠. 위에 어떠면 클래식화라는 이론 쪽에서는 어때요? 뉴라틱 환자의 수준이 아니고 사이카틱한 환자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치료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었다고 하는 게 하나의 거기에 대한 설명이 될 수도 있는데, 사이카틱한 환자가 아닌데도 또 이렇게 치료가 안 되는 경우, 지금 이런 경우는 묘하게 치료자를 바쁘게 하고 있지만 치료자를 자기의 방어 목적으로, 자기의 방어 수단, 방어 팀의 일원으로 사용해 버린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걸 꼭 죽음 본능으로 설명할 것인가 하는 것은 좀더 어떤 면에서는 이 내담자에 대한 인터벤션이 해석으로 가는 것에서 오는 잘못된, 그러니까 이분들이 해석으로 아직은 치료가 불가능한 사람을 해석적인 접근을 너무 빈번하게 사용함으로써 드러난 치료 실패의 경우들이 어떤 경우에는 이번에 죽음 본능이라는 이론을 설명해 볼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죽음 본능을 가지고 임상 이론으로 가져간다고 하는 건 저는 굉장히 리스키하다고 보는데, 결국은 임상가의 어떤 경륜의 부족이나 경험의 부족이나 아니면 임상적인 인터벤션 충분하지 않은 훈련 때문에, 아직은 충분하게 발달하지 못한 임상적인 이론 때문에, 부족한 훈련 때문에 치료하지 못하는 환자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꼭 치료자, 내담자의 죽음 본능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볼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조금 의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논란의 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 우선 디펜스
부분은 우리가 저는 충분하게 공감을 해요. 그래서 현대정신 분석하고 여기서 클라인 이론가들, 영국의 대상관계 이론가들, 특히 클라이언들은 해석 중심인데, 해석 중심으로 어떤 죽음 본능이나 어떤 여러 가지 공격성이나 여러 가지 판타시 이런 것들을 해석해줌으로써 이 사람들 인사이트를 통해서 치료를 할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 심플하지 않고 이분들은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근데 해석을 통한 치료 방법이 어떤 면에서는 이분들이 해석이라고 하지만 깊은 공감, 이분들이 충분하게 내담자들이 충분히 이해받는다고 하는 그런 이분들에게 공감적인 해석이라고 한다면 치료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봐요. 그런데 해석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 클라인이 했던 해석은 아니 초기에 어린아이들도 굉장히 아주 많은 해석을 해내는데 요즘 클라인 이론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그런 제가 직접 클라인은 이론가가 아니, 내가 임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여기저기 읽은 것으로 봐서는 그분들도 원래 클라인과 같이 그렇게 온전하게 해석적인 접근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보여요. 그리고 그 빈도나 이런 것들도 아주 초기부터 그렇게 해석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근데 깊은 의미에서 공감을 통해 치료한다고 할때 해석적인 접근도 있지만, 현대정신분석, 미국의 모던 사이코아날리스 쪽에서는 어떻게 보느냐면, 이고 스트렝스가 아직 약한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든 현재 지나친 자극이 주어지면 이분들은 방어 시스템이 워낙 강고해서 결국은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상당 기간 이분들을 컨테이닝하고 이분들이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것이든 다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이런 치료 관계를 충분하게 갖는 과정 속에서 내담자의 이고 스트렝스가 자라면 때가 되면 이분들이 저항을 풀고 스스로 자기를 이해하는 과정을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협조하게 될 것이다. 근데 너무 빨리 우리가 해석적인 접근을 해버리면 이분들은 자극이 많기 때문에 이 자극을 견뎌내지 못해서 결국 치료 파괴적인 결과가 온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해석은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이고 스트렝스가 생기면 해석이라는 건 그냥 통찰을 살피는 능력이기 때문에, 일정한 치료 과정을 거쳐서 반드시 획득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해석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아직 충분하게 안전하다고 치료자하고 내담자 간의 관계에서 내담자가 충분하게 안전하다고 느끼어서 자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기 이전에 너무 빨리 해석적인 접근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치료 파괴적인 결과가 온다고 하는 게 현대정신분석 입장이에요. 그래서 현대정신 입장에서도 충분하게 이런 안전한 공간이 확보된 후에 내담자가 스스로 자기 성찰을 해서 해석을 하거나 어떤 면에서 이고 스트렝스로 봐서 충분하게 해석을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해석을 사용해서 이분들을 치료하는 것에 전혀 반대하지 않아요. 하지만 해석 자체가 내적인 해석, 분석가는 계속해서 분석하는 사람이니까 끊임없이 내적으로 자기 안에서 해석은 하지만 알려주는 해석,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이고 스트렝스를 봐서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이론들이 서로 엇갈려요. 그래서 현대정신분석적인 접근과 클라이언적인 접근이 크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하지만 여기서 이분들을 잘 이해하는 것은 양쪽에서 우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클라이언의 이론을 공부하는 것이 현대정신분석에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좋은 질문인데 그 경우는 상황마다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